안녕하세요, 무한야TV입니다. 오늘은 담벼락에 크랙 난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DR100 그리고 헤라, 물, 믹싱볼 이렇게 필요합니다. DR100은 이 다음 공정이 페인트이기 때문에 한 20분 안에 붓거든요. 그냥 시멘트로 했을 때는 하루가 지나야 다음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초속경 DR100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옥상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옥상에서는 이게 방수 키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해야 누수가 나요. 옥상에서 많이 이걸 사용을 해요. 먼저 여기를 깨끗이 헤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중간 조금씩, 이게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하다가 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하고 또 조금씩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색깔이 지금 흰색인데요, 벽이 뭐 회색이나 그런 시멘트 색깔이 돼 있는 상태면 여기에 색소를 타면 됩니다. 지금 이 벽은 흰색이기 때문에 색소를 안 타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리가 아니죠? 이 뭔 개소리야! 우리 부침가루보다 더 좀 질게. 부침가루보다 좀 질게. 헤라 잡는 법은 두 손가락으로 힘을 조절하면서 헤라를 이렇게 잡고는 길게 일을 못해요. 이렇게 잡고. 구독과 좋아요.